안녕 형들, 나 말년 후빙요야. 축구에서 피지컬은 얼마나 중요할까? 모드리치, 이니에스타 같은 선수들만 얼핏 보면 그래, 축구만 잘한다면 피지컬은 문제가 되지 않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든지 비교를 할 때 이렇게 초인류 선수들이랑 비교를 한다는 건 정말 이것보다 무의미한 비교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보면 A라는 선수가 B라는 선수보다 테크닉과 축구지능이 조금 뛰어나다 해도 B가 A보다 피지컬이 더 나으면 프로무대에서 통할 가능성은 이 둘 중 결국 B가 더 높지. 이 정도로 축구에서 피지컬은 정말 중요한데, 물론 뭐 피지컬만 좋다고 프로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지만, 오늘은 이 뛰어난 피지컬로 프리미어리그까지 진출했었던, 은퇴 후에도 피지컬만큼은 현역 선수에게 크게 뒤지지 않아 다시 한번 프로 무대에 복귀 가능했던 선수, 이거 해줘 원희 형의 주인공 조원희 형에 대해서 오늘 형들이랑 알아볼까 해. 원희 형은 2002년 울산 현대에서 데뷔했어. 울산에서 한 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한 원희 형은 한 시즌 만에 광주 상무로 빠르게 입대했지. 이때도 나이 다 안 채우고 빠르게 입대하는 선수들이 있었나 봐. 상무에서 33경기에 출전하며 K리그 무대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했어. 전역 후 수원 삼성에 입단한 원희 형은 오른쪽 윙백에서 활약했지. 체력이 강점인 원희 형은 공격 가담 능력은 좋았으나 한때 돌아오지 않은 윙백이라고도 불리며, 이전 수원의 윙백이었던 이기영, 2002 월드컵 대표팀 출신 최성룡과 비교가 되면서 비난을 받은 시절도 있었어. 근데 최성룡, 이기영은 국가대표팀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던 풀백이었기에 이들과 비교됐던 것만으로도 당시 어린 원희 형에게는 나쁘지 않은 평가라고 볼 수 있지. 이 돌아오지 않는 윙백이라는 말이 있잖아. 사이드백들한테 가끔 붙여지는 별명인데, 이게 원희 형 같은 경우는 체력이 안 돼서 안 돌아오는 게 아니라 원희 형 특징이 패스 앤 런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잘했어. 축구에서 패스 주고 가만히 서 있지 마!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주고 움직여서 다시 받을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축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원희 형이 이게 진짜 좋았어. 부지런했어. 그런데 좀 패스가 잘릴 수도 있고 우리 팀 공격 상황이 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좀 나가지 않고 지켜보기도 해야 되는데, 원희 형은 패스 주면 일단 가야 돼, 가야 돼 하고 나가버리니까 이런 별명이 붙었기도 했던 것 같아. 근데 이 가야 돼, 가야 돼는 누가 만든 거야?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 형 진짜 갔거든. 2006년 오범석 차두리와의 경쟁에서 이겨 2006 독일 월드컵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송종국, 이영표에게 밀려 출전하지는 못했어. 2007년 수원에서도 송종국에게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중, 그의 활동량과 피지컬을 눈여겨본 차범근 감독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했고, 결과는 대성공! 수원의 리그 우승을 이끌며 K리그 시즌 베스트 11에 선정됐어. 해외에서도 사이드백에서 수비형으로 전환해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있었잖아. 대표적으로 뭐 필립 람이라든지 파비뉴라든지 다들 감독의 뛰어난 안목으로 성공을 거둔 것 같은데, 이걸 차범근 감독님이 제일 먼저? 알면 알수록 놀라운 분. 원희 형은 2008 K리그 시상식에서 시즌 베스트 11 선정 후 저의 잠재력을 끌어내주시고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범근 감독님 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어. 최고 주가를 달리고 있던 원희 형, 당시 AS 모나코에서 오퍼가 있었지만 용병 제한으로 결국 입단에는 실패했어. 그러던 중 영국 프리미어리그 위건이라는 팀에서 테스트를 받고, 연습 경기 도중 골대 사각지대로 빨려 들어가는 중거리 슛을 성공시켜 홀리 쉣 너 뭐야 조 컨트랙트 사인드 플리즈 해서 그날 위건과의 계약이 성사됐어. 프리미어리그 데뷔 전 위건과의 계약을 성사시키게 만들었던 또 한 번의 그 중거리 슛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지만, 향수병, 인종차별, 자신을 뽑은 감독이 다른 팀으로 떠나고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는 불운을 한꺼번에 겪은 원희 형은 한 시즌 만에 다시 수원으로 복귀하게 되지. 당시 그 새로 부임한 감독이 지금 벨기에 국가대표 감독인 로베르트 마르티네스 감독. 원희 형은 수원에서 한 시즌을 치른 후 그래도 위건이라는 이름값을 등에 업고 중국 슈퍼리그 소속 광저우 헝다에 입단했어. 막대한 투자를 시작한 광저우 헝다에서 이장수 감독님의 지도를 받았고, 시즌 47경기에 출전하면서 팀의 리그 우승에 공헌했어. 벌써 두 번째 리그 우승? 원희 형 커리어 쩌는데? 여담으로 내 친구가 AFC에서 열리는 지도자 과정을 광저우로 갔었어. 그때 이제 원희 형이 있어서 그래도 한국 사람으로서 인사 한번 드려야겠다. 왜냐면 거기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사람들 뭐 다 같이 받는 연수였대. 근데 이제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있던 원희 형한테 형 안녕하세요 했더니 원희 형이 뭐야 너 한국 사람이야? 끝나고 나머 해서 자기 운동 끝나고 샤워장에서 친근하게 나체로
어, 너 지도자 과정 하니? 어, 어디서 왔니? 이렇게 관심을 보이면서 그래, 열심히 해라. 내가 지금 집에 아버지가 와 계셔서 식사는 같이 못하지만 너 숙소로 내 차까지 데려다 주겠다. 핸드폰 있어? 어, 내 번호 찍어. 한국 오면 연락해. 라며 처음 보는 후배한테 따뜻한 모습을 보였다는 그런 미담을 들은 적이 있어. 지금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 잘 챙기고 뭐 대인관계가 좋은 걸 보면 역시 좋은 사람이구나. 나는 왜 안 챙겨주지? 라는 생각이 들어. 우한 G열 경남 아르디자를 거쳐 2015년 K리그 챌린지 서울 이랜드로 이적한 원희 형은 신생 구단에서 국가대표 출신 선배로서 김영광, 김재성과 함께 후배들을 이끌며 서울 이랜드가 K리그에 자리 잡는 데 많은 공헌을 했다고 당시 이랜드에 있던 친구에게서 들어서 잘 알고 있어. 이 국가대표 출신 3인방 형들이 사비를 들여 여분의 경기 티켓을 선수들에게 선물하고 맛있는 간식도 아낌없이 지원하고 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랜드라는 신생팀을 모범적으로 이끌어 나갔다고 해. 이랜드 초창기 멤버들이 고생 많이 했지. 그 덕분인지 이랜드는 주민규의 득점 돌풍과 함께 시즌 4위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냈어. 이때 주민규 장난 아니었는데 열몇 경기 연속골? 형들 민규 내 친구인 거 알지? 민규 한번 가야지. 구독? 원희 형이 1대1로 유튜브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잖아. 이게 유튜브로 원희 형을 처음 본 사람들은 그냥 사이드백 봤던 선수가 은퇴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막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역 시절에도 데인마크 1대1 수비는 확실히 좋았어. 예전에 뭐 중국에서 1대1로 호날두도 막은 적이 있더만 그러니 뭐 일반인 축구를 좋아하는 유튜버는 당연히 안 되고 은퇴하신 형님들은 물론 현역 선수들도 뚫기 힘들어 하더라고. 원희 형만의 확실한 1대1 수비 철학이 있어 보여. 뭐 예를 들면 이쪽으로 치면 결국 여기밖에 없다. 얘는 이쪽만 안 주면 된다. 뭐 이런 식? 양발로 그냥 가위 치면서 태클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걸 왜 못 뚫지? 아 그리고 일단 피지컬이 축구에서 이 피지컬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선 체력 그리고 축구 선수로서 둔하지 않을 정도의 최대 근육? 힘? 국가대표 팀 닥터였던 김현철 형님은 원희 형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 조상님 중에 무조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실 원희 형 정도 피지컬이면 축구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현역 시절의 피지컬, 활동량, 데인마크 이런 것들로 유명했잖아. 근데 원희 형 플레이를 또 자세히 살펴보면 키핑, 연계, 킥도 나쁘지 않았어. 준수했어. 근데 이게 당연한 얘기인 게 아무리 원희 형이 활동량, 데인마크, 피지컬이 좋다고 해도 나머지 것들이 너무 안 받쳐주면 사실 원희 형 정도의 커리어가 따라온다는 게 말이 안 돼.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서 조차박이라 그러고 뭐 자살골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많이 친근해져서 그렇지 EPL 다녀오고 월드컵 나갔다 오고 리그 우승에 시즌 베스트 11 경기 수도 프로통산 330경기를 뛴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레전드 맞아 원희 형. 2016년 수원 삼성으로 다시 돌아간 원희 형은 시즌 내내 풀백과 수비형을 넘나들며 상대 공격수들을 쓸어 담았어. 그리고 이제 대망의 참사가 하나 벌어지는데 알지 형들? 헤딩 가마차기 사건. 17시즌 16라운드 수원 대 강원전에서 3대2로 수원이 앞서는 상황에서 서정원 감독은 원희 형을 투입시키며 알지 원희야 지키자 했는데 후반 89분 원희 형은 환상적인 헤딩골로 승부의 균형을 지켰어. 자책골이었어. 방송국 관계자들도 당황한 나머지 3대3으로 스코어를 바꿨어야 됐는데 4대2로 스코어를 바꿨고 이내 곧바로 다시 알아차리며 3대3으로 스코어를 다시 바꾸면서 원희 형을 두 번 죽인 레전드 사건이야. 원희 형은 당시를 회상하며 서정원 감독님께 정말 죄송하다라고 했어. 2019년 원희 형은 계약이 만료됨으로써 현역 은퇴를 선언했어. 다른 팀에서도 오퍼가 왔었지만 내 몸엔 아직 푸른 피가 흐른다며 거절했다는 썰이 멋있는 형이지. 은퇴 후 2020년 7월 수원FC에 깜짝 복귀했었지만 경기장 안에서는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진 못했어. 하지만 경기장 밖에서 수원FC에게 끼친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지. 그 후 해설위원도 하고 이거 해줘 원영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야. 근데 1대1 콘텐츠는 진짜 획기적이었던 것 같아. 우리는 뭐해? 에? 피디님 빨리 콘텐츠 하나 만들어줘요. 작가님 여기 앉아서 뭐해? 에? 자 원희형 앞으로 또 한국 축구를 위해 계속해서 힘써주길 바란다는 말을 전하면서 그럼 오늘은 우리 모두 가야돼